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상속과 증여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고민이신 분들이 읽어보시면 정말 도움 되실 만한 책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보시면 자산을 불리는 완벽한 상속 증여 절세 비법 부의 이전입니다. 자세한 책 소개를 위해서 이 책의 저자이신 장원 세무사 대표 이장원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책 소개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네.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합니다. 먼저 이 부동산 쇼에 초대해 주셔서 박 대표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제가 정말 찐팬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세금 관련 콘텐츠 정말 많이 이제 참고하고 너무 깊게 잘 달아주셔서 정말 정말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장원 세무사라고 하고요. 필명은 두꺼비 세무사를 써서 이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이 세금 콘텐츠를 최대한 이제 풀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사분들이 전공이 있듯이 세무사님들도 전공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부동산을 중점으로 이 자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이성호 세무사와 그 다음에 박재영 세무사와 함께 이 부의전이라는 책을 써서 이 부동산 중점으로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풀어내려고 노력을 한 이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네, 정말 좋은 책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을 보시면 블랙 색상. 아,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자면 고급집니다. 좀 있어 보여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책 내용에 대한 어떤 진중성 그리고 우리 저자이신 이장원 세무사님의 어떤 노력들이 다 담겨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책을 볼 때 목차를 좀 보거든요. 항상. 근데 목차를 보니까 내용 전개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재산은 늦게 이전하면 할수록 좋다? 라고 해서 질문을 던져서 그게 아닐 수 있는데 라는 거 알려주셨고 절세의 핵심은 시가를 정확히 알기 증여 10년 주기 절세 플랜 세우기 상속 그리고 이제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사업자 대표를 위한 가업의 상속과 증여 우리가 가업 상속이라고 하죠. 이렇게 큰 테마를 잘 분류하셨고 소재물 보시더라도 이런 상속과 증여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내용들을 정말 쉽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제가 책을 잠깐 읽어보니까 만약 이렇게 글로만 서술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또 세무사님이 또 그런 분들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도표라든가 이렇게 그림까지 활용하셔서 굉장히 쉽게 그리고 이제 책을 읽으면서 좀 지루하지 않게 그 내용 전개를 아주 탄탄하게 잘하셨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세무사님, 세무사님께서 이렇게 책을 쓰시게 된 계기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자산 관리 전문 세무사로서 이 부동산을 중점으로 이제 펼쳐지는 이 상속세나 증여세, 또 양도소득세, 그리고 취득할 때 취득세, 그리고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 네, 이 다각도의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상담자분들과 정말 많은 상담을 통해서 다양한 시각들도 많이 얻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부자 레포트나 이런 곳을 보면 부자분들의 네. 이제 자산의 78%가 부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중점으로 많은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네. 이 평소에 이 자주 다루는 세목이 아니다 보니까 그쵸. 사실은 대비들을 많이 안 하세요. 맞아요. 아무래도 좀 닥치면 그때 본다거나 그런데 이제 닥쳤을 때 그걸 봤을 때 이미 약간의 이 세금을 억대 이상 줄일 수 있었던 그 타이밍이 있었는데 네. 그걸 놓치는 경우가 아주 많죠. 네, 맞아요. 특히나 많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걸 저는 정말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 이 핵심은 뭐냐면 이 자산가분들은 믿기 어렵겠지만 정말 이 타이밍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습을 하고 있고 공부를 다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제가 책을 꾸준히 쓰지만 책이 나올 때마다 드리게 되면 이 부동산 이 관련 책이니까 읽어보시고 나서 탐독하신 다음에 질문들도 주시고 네. 이 자기 피드백을 계속 꾸준히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느꼈습니다. 이 대중분들도 사실은 이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 일반적인 시각을 좀 가지시고 있으셔야 되고 네. 하다못해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면
상황이 닥쳤을 때 좀 덜 당황하시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그렇죠. 상속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펼쳐집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무사님을 찾아가는 이 세금을 다루는 게 세무사라는 직업이 있다라는 걸 그때 처음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맞아요. 저는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부자의 70%는 사실 이미 세무사와 자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중분들, 일반 분들은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출이 좀 낮으실 수도 있겠지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여기다 사례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아서 이 노출을 많이 시키고 싶었던 점이 첫 번째 네. 있습니다. 네. 실무에서 이 지식들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사실 상속세라고 하면 정말 부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사실 인지하고 계세요. 그렇죠. 흔히 뭐 저희가 알기에도 정말 아주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상속세를 낼 거야 라고 네, 알고 있죠. 이 극단적인 케이스들 많이 이제 뉴스에서 보도를 하죠. 왜냐하면 수치 위주가 상당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예전에 이제 돌아가셨던 이제 재벌 총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얼마의 재산이 있었고 네. 얼마의 이제 상속세를 낼 것이냐 네. 이런 것들에 관심만 사실 맞춰져 있는 게 좀 흔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게 점점 일상적인 세금이다. 네. 그리고 내 주변의 세금이다라는 걸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후 약방식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좀 상식을 키워나가자 네. 그런 의도도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상속과 증여라는 게 정말 큰 어떤 자산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모두의 세무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책을 써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세금 문제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뭐 닥쳐서 하든 미리 준비하든 아니 그냥 세무사님에게 맡기면 되는데 왜 굳이 이런 책을 사가면서까지 내가 머리 아프게 공부를 해야 돼?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 말씀 부탁합니다. 저도 상담 때 이걸 정말 많이 경험하는데 핵심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적절한 절세 시점에 타이밍이 있는데 그걸 놓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본인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 뭐 다양한 이제 컨텐츠나 아니면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단톡방이나 뭐 부동산 카페도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텍스 부분은 너무 전문성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익명의 게시판이나 이런 곳에 올렸을 때 그 답변을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네. 그 답변이 맞는지 그걸 자기가 인지하기도 어렵죠. 확인하기도 어렵죠.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전제 조건은 본인이 이해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텍스 상담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어떤 걸 물어봐야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 조건도 잘 말씀을 못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전문가의 세무사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상담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셔라 라고 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기초 지식이 있어야 나에게 그걸 접목을 시키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궁극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정도 수준만 되더라도 상당히 원활하게 네. 본인의 이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새로운 세법 개정안 나왔을 때 또는 나오기 전에 이 개정안이 현재 본인의 자산 상황에 어떻게 접목될 건지를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산 관리는 예측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세법 개정안이 나왔을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개정안이 나오자마자 바로 적용되는 시점이 있었죠. 네. 예를 들어서 2018년 9.13 대책이라든가 그렇죠. 나오면은 그 텀이 아주 짧거나 아니면 바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산가분들은 미리 건강검진 받듯이 본인의 자산관리 형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고 플랜을 A, B, C 이런 식으로 짜놓은 다음에 대책이 나왔을 때 아주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텀이 아주 짧아서 그러면 상담하고자 해가지고 세무사님 찾아가거나 그러더라도 이 텀의 시간을 지나버렸다. 그래서 이미 새로운 세법이 시행이 돼버렸다 그러면 절세 타이밍을 결국은 놓쳐버리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결국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여지를 항상 가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더 나은 이제 플래닝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세무사님 만났을 때 나에게 필요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그 질문 잘 하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워낙 자주 바뀌는 세법 개정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세무사님,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상담자분의 부동산 가치를 봤을 때 상속이나 증여가 미리 좀 필요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우리 상담자분은 미리미리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유 내가 뭐 얼마나 가지고 있다고 나 이거 얼마 안 돼 이거 필요 없어요 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말씀도 하시냐면 우리 애들한테, 자녀겠죠? 우리 애들한테 미리 주면 우리 애들 버릇 나빠져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지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제 자산이 가진 각자의 집안에서의 총량은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각자 가족 환경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 서울이나 경기도권은 이제 집 한 채만 있어도 그렇죠. 이 잠정적 상속세 과세 대상자다. 지금 통계치가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많이 발생 안 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들이 많은데요. 2010년에는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한 4천 명 정도. 네. 그러나 이제 2021년도에는 14,000 명 정도 됐는데 사실은 서울에 지금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자니까 사실은 더 많은 상속이 펼쳐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죠. 잠정적 상속세 과세 대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본인이 부자가 아닌지 아니면 맞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 본인의 자산이 지금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정도는 네. 기초적으로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겸손의 표현이실 수도 있겠지만 내 재산이 미래에 얼마의 세금이 발생하는 정도의 척도가 있으신 다음에 그러면 이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접근을 하는 거는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상담하다 보면 놀라운 경우가 부동산 본인의 주소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를 주고 계시면 무관심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 내가 그 부동산이 주소가 어떻게 됐지? 그런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뭐 기준시가나 공시가격 이것도 거의 무관심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네. 저는 이제 건축물 대장이랑 등기부등본 다 발급해 보는데 위반 건축물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 모르고 사신 분도 계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때 이런 거 확인 안 하세요? 네네. 그래서 이행감정금 계속 내고 계시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본인의 자산 리스트를 우선 컨트롤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네. 기본적이죠. 이 부동산 자산, 현금성 자산, 그다음에 주식, 그다음에 혹시 사전 증여가 있는지, 그리고 보험금이 나오게 되면 얼마인지.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걸 가장 기본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부동산 시가 같은 경우도 판단을 어느 정도 해드려요. 그러면 첫 번째로 부동산 시가를 들으시고 깜짝 한번 놀라시고. 네. 그걸 기준으로 상속세가 얼마 나옵니다 말하면 깜짝 놀라십니다. 더 놀라시죠? 정말 깜짝 놀라시죠. 그러면 이제 그때 생각을 한 번 정도 해보시는 것 같고요. 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신 지식이죠. 이 상속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일괄공제 5억 원. 그렇죠. 그다음에 배우자가 있으시면 5억 원 기본적으로 추가되기 때문에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오세요. 네. 그러면 상속세가 안 나오는 자산을 갖고 있어도 이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50대 세대 이상 분들은 이 사업소득을 기반으로 자산을 꾸리셨고 네. 이를 기반으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자산 더 많이 불리셨죠. 결국 투트랙이잖아요. 사업도 네. 하고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도 하고. 그러나 지금의 20대와 30대 분들 좀 보십시오.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그 이 경쟁 속에서 구도를 이 매일 경험하지만 본인의 미래 가치가 나아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엄청 크거든요. 그렇죠. 사실 제가 책에서도 이 부분을 사실 많이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 국가 GDP를 결국 이끄는 거는 대부분 대기업 위주다 보니까 그러면 사업소득의 기반을 점점 읽어나가기가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그렇죠. 첫 번째 생각. 네. 그 다음에 유행어도 있지 않습니까? 벼락거지라고. 네. 결국은 근로소득자는 자본의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다. 네. 그러면 저는 그 말씀을 드려요. 왜 자녀들이 1인 가구가 늘어나는지. 1인 가구가 28%, 2인 가구가 32%나 된다고 합니다. 네. 결국은 이 자녀들에게는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베이스가 될 수 있는. 뭔가 기본적으로 스타트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이게 없이 그러면 이러실 수도 있어요. 자산이 적기 때문에 상속 일어날 때 너 다 가져가. 왜냐하면
수명이 엄청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 돌아가실 때 자녀가 이미 45이면 그렇죠. 어떤 스타트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맞아요. 정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무력감과 경제적 빈곤을 벗어나고 싶을 텐데, 네. 그리고 그렇게 대비되지 않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더라도 그 재산이 발생했을 때 형제들끼리 다툼을 생각하셔야죠. 미리미리 유언을 한다거나 이런 뭔가의 플래닝을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세대 구성과는 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 네. 저는 정말 마중물이라도 좀 주라.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방금 대표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그런 인식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금씩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약간 대한민국의 상속증의 현 주소고 미래로 나아가야 될 방식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세무사님, 이번에 제가 여쭤볼 내용은 앞선 질문과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앞서 이제 이렇게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그와 반대로 본인이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든 어떻게든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없을까? 그리고 나중에 상속까지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또 이분들이 상담하러 가는 걸 보면 꼭 혼자 가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부모가 자녀한테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부모님들이 그냥 혼자 가시거든요. 사실은 정말 뭐 상속을 받든 증여를 받든 받는 당사자인 자녀도 같이 가야 되는데 꼭 혼자 가세요. 이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우리 애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하면서 저한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은지,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 자녀분들, 그 자녀분들이 이 책을 보셔도 나중에 이런 절세 전략에 도움이 될까요? 아, 네. 그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식의 공론화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흩어져 있는 지식을 얻기는 상당히 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의 이 홍수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제 저는 그걸 책에서 쓸 때 이 목차화 시킨 것도 있고, 제가 가장 먼저 썼던 파트 1에서는 이 바로 상속과 증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속과 증여세에 대한 기본적인 개괄부터, 그 다음에 세법에 대해서 적용할 때 가장 근간이 되는 뭐 실질과세나 이런 내용들부터 간단하게 이 말 그대로 적시면서 카테고리화 시켜서 그 다음에 증여와 상속으로 나아가게끔 이 문장을 최대한 서술했고 목차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책을 읽으실 때 큰 하나의 뭐랄까요, 이 카테고리화 시켜서 본인에게 기초 지식을 딱 틀을 만들 수 있는, 말 그대로 집에 하나의 이 기둥을 제대로 박을 수 있는 책이 될 거라고 보고요. 왜 이 지식을 제대로 쌓고 그 다음에 자녀분들까지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 이 두 번째입니다. 재산의 공론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결국 납부를 누가 하죠? 상속세 같은 경우는 피상속이 돌아가시면 이 자산을 받는 대부분의 자녀세대인 그렇죠. 상속인들이 되고요. 증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사람인 증여자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인 수증자가 세금을 내죠. 그렇죠. 결국은 자녀분들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본인들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들도 이에 대해서 지식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이 말 그대로 울타리 세금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큰 울타리 내에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부의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자녀가 이걸 모른다면 큰일이 나겠죠. 그렇죠. 가끔 이런 경우도 있으세요. 부모님들이 주신 다음에 아 증여세도 내가 몰래 내버리지. 근데 당연히 아시겠지만 증여세 대납을하면 그것도 증여세가 되죠. 정말 이런 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도 모르고 옛날처럼 생각을 하셔서 업무를 진행하신 경우가 많은데요. 네. 국세청의 정보망은 정말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촘촘해지고 있기 때문에 다자반해죠. 네.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족 내에서 공론화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그리고 재산이 공론화가 돼야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상속 재산을 배분할 것인가, 네. 아니면 증여를 할 것인가, 그렇죠.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네. 재산을 공론화하지 않았을 때 상속인 분들이 정말 많이 다툽니다. 맞아요. 정말 많이 다투세요. 실제로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기점을 잡으면 한 30억 정도 되시면 싸우세요. 50억 정도 되시면 이제 경찰을 부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상속 받는 예. 자녀들 말씀하신 예. 거잖아요. 네. 총 상속 재산가액이 네. 50억 정도 되면 경찰을 부르고 그다음에 100억 정도 되면 오히려 조용합니다. 왜냐면 그냥 법원 가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법원 가서 이제 네. 우리 그때 얘기하자라고 해서 서류상으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참 안 좋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재산을 공론화하면서 미리 계획을 짜야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상속세 신고 기간도 상당히 짧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산이 부동산과 주식과 현금이 3분의 1씩 있었다라고 볼게요. 네. 각각 10억씩 있었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상속인들이 3명이다라고 했을 때 그냥 3분의 1씩 받으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이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 무주택자인 자녀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같이 동거를 했었다라면 요건을 포함하면 주택을 받았을 때는 큰 상속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자녀는 다른 자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본인의 유동성이 많이 필요하다. 그럼 네. 그분한테는 현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배우자에게는 주식을 줘서 말 그대로 주식가치가 상승하면 배우자에게는 그다음에 생활비를 쓰게끔 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배우자 상속공제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말 그대로 어느 정도의 공론화가 돼야 이 택스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상속과 증여의 핵심은 저는 결국은 가족의 행복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얼마 가져가냐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남은 재산과 남은 가족의 행복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네. 정말 그거를 이 공론화를 시켜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상속과 증여는 세대원 내부에서 발생하는 울타리 세금이니까 반드시 상담 받으실 때는 부모님만 가지지 마시고 받는 사람인 자녀와 함께 가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겠고요. 이 책을 참고하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이번엔 세무사님, 세무사님께서는 많은 상담하실 거잖아요. 특히 이제 자산가분들하고 정말 예, 굴지의 자산가분들하고도 상담하실 텐데 과연 이 자산가분들은 상속과 증여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아니면 뭐 굳이 상속과 증여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자산에 대해서 어떠한 습관, 뭐 어떤 노하우 이런 걸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자산가분들은 어떻게 이런 자산관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런 전문가, 뭐 세무사님 포함한 전문가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노하우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다양한 상담도 하지만 뭐 조찬이나 이제 만찬 강의도 많이 가거든요. 네.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다양한 자산가분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이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 대화를 많이 엿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점이 뭐냐면 이 첫 번째로는 이제 당연하겠지만 절대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계가 있으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잘하는 걸 극대화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걸 아세요. 그렇죠. 그리고 자산이 어느 정도 형성되면 이 결국은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누구보다 명확히 잘 알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를 어떻게 활용하면 내가 더 그걸 극대화될 수 있는지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금을 공부하는 이유는 올바른 질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자산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 전문가를 통해서 말이죠. 네. 거기까지 접근만 하셔도 아주 용이하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걸 다 해결하더라도 사실 밥만 먹고 하는 그 전문가보다는 좀 더 보지 못하는 바가 무조건 생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혼자서는 다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측하고 의심하십니다. 네.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빨리 예측하고자 하시죠. 네. 왜냐하면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그 시점이 아주 빨리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하시고 뉴스에 대해서 이 민감도가 아주 높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수개념이 아주 거시적이십니다. 수개념이 아주 거시적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분들은 많은 이제 이 풍파를 경험했던 바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체화되어 있다는 게 저는 많이 느껴져요. 네. 그래서 어떤 전문가와 상담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A씨는 인터넷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의 세금이 1이라고 깨달은 거죠. 그러면 아 지금 세금이 아주 적다. 이 정도 감당할 수 있지. 라고 거기서 접근이 끝났다라고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미래 이 A씨에게는 이 10이라는 추가 세금이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1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적은 세금이 미래의 큰 세금으로 돌아와서
결국 이 A라는 사람은 10일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전문가인 저와 자산가가 상담을 할 때 이 접합 지점이 어떻게 생기느냐. 저 같은 경우는 먼저 3이라는 제안을 발견을 해내는 거죠. 그 지금은 3이지만 이게 미래에는 또 300개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총합은 6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시점이 아주 거시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수개념도 거시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지금 더 내더라도 3이라는 선택지를 선택하시는 거죠. 말 그대로 예전에 글로벌 경제위기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터졌을 때도 그런 시점들을 잘 이성적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이제 약간 부동산이나 주식이 하락장이지 않습니까? 약간 그렇죠. 조정장이죠. 네, 지금 그렇죠. 그러면 자산가분도 오히려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 하락장만 이 내려가고만 있는 거 보면 사실 이성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게 버티면 결국 다시 올라갈 것이다. 네. 라는 것도 알고 회복할 것이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무슨 문의가 많냐면 최근에는 이제 상장 주식이나 코인에 대한 증여 문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산 가치가 결국은 그 회사가 이제 나쁜 게 아니라 이 시장 자체가 약간 악화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지금 주식을 증여한 다음에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걸 자녀가 전부 다 증여세 추가적으로 내는 거 없이 전부 다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말 그대로 지금은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잡겠다. 말 그대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네.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연구를 하시는 거고 아까 말로 다시 돌아가자면 그러면 제가 오히려 미리 저 같은 경우 그걸 짜는데 그럼 1의 세금이 미래 10을 발생한다 그러면 미래 10을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을 최대한 논의를 해서 경우의 수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 다음에 3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미래 3이 생기는 세금을 2나 1로 줄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A씨는 100개 내지 않는 세금만 선택해서 경우의 수를 하나지만 보고 예측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전문가는 네 가지를 더 그렇죠. 포함해서 말씀을 네. 드리는 거죠. 그러면 경우의 수를 결국은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이 자산가의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네. 이 선택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자산가분들은 이 수개념이 거시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3을 선택한 다음에 이장원 세무사 미래에 그 내가 추가적으로 낼 3을 2나 1로 줄어들 수 있는 정책이 나올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는 똑같이 그 정책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과거의 부동산 역사는 네. 약간 시간 되풀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거든요. 맞아요. 사실 제가 이 더 부동산 전문가인 박 대표님 앞에서 말씀을 드릴 바는 아니지만 저는 세금을 기준으로 사실 부동산 시장을 봅니다. 네. 모든 사람들의 시각은 다양할 수 있긴 하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예시로 다주택자 중과가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생겼을 때 저는 이제 웬만하면 법인으로 주택을 운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자제를 해라. 이걸 말씀드리게 된 계기는 간단합니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그 다주택자 중과세를 들어갔을 때 네. 개인하고 법인하고 같이 시행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그 역사를 사실 공부를 했었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랬죠. 먼저 개인에 대해서만 중과세를 시작했었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법인으로 스위치를 했었어요. 네. 그러면은 법인으로 운영하면 중과세도 안 맞고 좋겠네. 네. 라고 생각을 하셨죠. 하지만 저는 약간 그게, 이게 말이 되느냐. 기존 정권에서, 기존 정권이죠. 예. 노무현 정권에서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중과세를 같이 했는데, 이 정권에서 개인만 한다라는 건 법인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실시하지 않겠느냐. 이거 예측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죠. 해서 꼬인 넘어갈 거니까 네. 그래서 웬만하면 자제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지없이 시행이 됐었죠. 그렇죠. 바로 네. 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도 있지만 네. 가장 컸던 게 이제 종합부동산세죠. 그렇죠. 사실 아주 좀 과중한 네. 정말 좀 살인적인 네. 중과세율이 적용이 됐었죠. 그렇죠. 공제금액도 없고 네. 공제금액도 네. 없고 네. 그 다음에 세율도 단일세율로 아주 높은 3%나 6%를 맞았기 네.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많은 자산가분들한테 배웠던 점은 뭐냐면 노무현 정권 때 자산 관리 하셨던 분들은 이 역사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응용하고 그때 이제 자산가랑 합이 맞는 겁니다. 아, 이 전문가가 아는구나. 그리고 이 자산가도 아는구나. 그러니까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장원 세무사. 그래서 그걸 안 하신 분들이 있죠. 결국은 여지없이 관련 정책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완화 조치, 그다음에 대구 조정 대상 지역이 최근에 네, 해제가 그렇죠. 되셨습니까? 네. 저는 그걸 보면서 또 사실은 예측하고 있는 거는 사실 지금 이제 약간 조정장이기 때문에 매수자 우위 시장의 느낌이 좀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이 이제 증여 포인트다.
뭐 이런 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정 대상 지역의 해제가 이게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제 생각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주택법 63조 2에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 설정은 사실은 일정한 이제 금액이 넘어간다거나 급감 그렇죠? 급등을 하게 되면 설정이 되지만 이 해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거나 주택심의위원회 의뢰를 해서 아니면 시군구청의 이제 장들이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 지자체에서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인 데가 많진 않아요. 네. 하지만 그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 넘어올 때 이 정기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단위 최대 2년까지 모든 지역의 외곽 지역부터 하나씩 풀렸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죠. 아 이게 조정 대상 지역에 해제 신호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럼 다른 지역이 또 풀릴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러면 지금 매도자가 팔려고 해도 매수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증여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23년도부터는 증여 취득세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네. 과세표준이 개정이 되니까. 네. 이런 역사들을 미리미리 알고 그 다음에 바뀔 미래 세법까지 예측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경우의 수를 알려주는 거죠. 2023년 1월 1일만 넘어가면 당신의 취득세 곧 누가 내죠? 취득세는 자녀가 내죠. 네. 그렇죠. 결국은 자녀가 부담이 커질 거거든요. 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이 2022년도 말까지 기다려봤다가 조정 대상 지역 일부 해제가 되면 이게 좋은 포인트가 되겠구나. 그리고 해제의 시점은 3개월, 6개월 반기마다 가져간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으면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자산가 분들의 노하우를 들어보니까 본인들이 직접 학습하는 것도 있지만 그 학습을 통해서 전문가, 세무사 같은 이런 전문가를 잘 활용해서 서로 간의 합을 잘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학습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분 주변에 세무사님을 통해서 서로 간의 합을 맞춰가신다면 여러분의 재테크에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리할 시간인데요. 우리 세무사님, 마지막으로 이 책은 이런 점이 정말 좋다. 라는 마지막 홍보 시간과 함께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이 책을 읽으실 독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시중에는 사실 상속세 및 증여세 책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책들과 어떤 점을 좀 더 차별화하거나 좀 더 전달을 할 수 있을까를 사실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시중에 있는 책들을 다 읽어보았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어떤 점을 더 말씀드릴까. 그리고 제가 실무적으로 계속 이제 상담을 하고 자산가분들의 자산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느꼈던 거는 이 다양한 증여세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스킬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스킬은 부의 이전을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그 다음에 가능한 겁니다.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파트 1에서 가장 중점을 뒀던 이유는 이 감정적인 호소라기보다는 이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현상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이런 환경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녀에게 마중물이 왜 필요한지 부의 이전을 왜 긴 호흡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마음가짐, 즉 당위성에 대해서 정말 사세하게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보시더라도 아, 왜 그 다음에 다음 단계의 스킬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네.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상속 그리고 증여는 말 그대로 울타리 세금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뿐만이 아니라 자녀 세대. 결국은 이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줄 때는 부모 세대 입장에서는 끝나는 시점이세요. 종점이죠. 하지만 절대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양도를 한다 그러면 종점으로서 끝나게 되죠. 사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자녀는 받는 입장인 시작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테두리를 다 같이 고려하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종점은 누군가의 시점인데 그게 같은 울타리라면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재산을 어떤 자녀에게 어떤 시점에 줄 것인가, 어떤 시가로 줄 것인가 다양한 요소를 생각해야 되고 자녀는 그걸 받는 입장에서 내가 어떤 경제적 여력으로 이 세금들을 준비를 할 것인가 네. 그다음에 이 부의 이전을 받은 것을 어떻게 소중히 지켜나갈 것인가 다양한 기술들을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지식들을 익히셔야지만 이 자산관리가 쭉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례를 최대한 많이 넣고 네. 그다음에 웬만하면 표 도식화하면서 최대한 쉽게 풀어내려고 노력을 했고
제 상담 경험을 최대한 녹아내려고 했습니다. 네. 특히나 상속세 같은 경우는 세무조사의 경험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책에서 어떤 시점으로 다가오는지 그런 것들을 더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 내용들을 마찬가지로 제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에서도 한 꼭지씩 한 꼭지씩 좀 세세하게 더 이 책에서 말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풀어내려고 할 거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제 유튜브나 블로그에 오셔서 또 보셔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산을 불리는 완벽한 상속, 증여, 절세 비법, 부의 이전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열심히 설명해 주신 이장호 세무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유, 저의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했습니다. 예전에 법학을 전공했던 지인이 저에게 불법과 악법을 설명하면서 불법은 지켜선 안 되는 것, 악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세금에 그대로 가져와 보면 탈세는 해선 안 되는 것, 절세는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책은 상속과 증여에 있어서 탈세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책값의 1000배, 1만 배 혹은 그 이상까지도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절세를 조언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상속과 증여에 있어서 고민이시거나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길라잡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